아이디가 알금? 그리고 뮤즈? 알금? 뮤즈? 뮤즈는 음악하는 분인가요? 알금은 뭐 금. 네.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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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 네. 뮤즈 김지영입니다. 네. 알금 목영입니다. 네, 이모영 감독님. 아, 우리 우생술의 실제 주인공과 영화의 네. 주인공이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대박이다. 아이디 알금으로 나오셨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아니, 나 우생순 2004년 이 올림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가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가잖아요. 은메달리스트 이모경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증명을 해주려고 나왔어요. 네. 제가 오늘 메달을 갖고 이게 바르셀로나에서 받은 저 그 금메달 92년도 바르셀로나에서 먼저 그래요. 금을 땄던 우리 대표팀이거든요. 또 96년도에 금메달 있어. 2004년 거는 우리 지영 씨가 바르셀로나. 네. 2004년 거 같아. 이게 인노타 이런 거 이게 2004년 아테네올림픽 은메달인데요. 와, 저는 멋있다. 92년도 바르셀로나 금메달을 먼저 획득했습니다. 아, 왜냐 인도에서는 올림픽에서 메달 별로 안 따가지고 어려워요. 네. 저 올림픽 메달 처음 봐요, 실제로. 이게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알고 보면 금메달리스트.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알금. 아, 네. 그러니까 아테네가 결승전이 워낙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맞아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맞아요. 자, 영화 우생순에서 김지영 씨가 맡았던 정란 역할을 보면서 그 뽀글머리에 또 사투리까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네, 생각이 들던데. 우생순을 보신 분들은 아마도 김지영의 재발견이라고 많이들 네.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맞아요. 우생순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조연상, 지난 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조연, 우생순으로 거의 모든 그 조연상을 휩쓸 셨고요. 네. 사실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배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연기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고요. 최근에 특히 또 극한 직업에서 너무나 네. 멋지게 우정 출연하셨죠.